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찾아왔어요. 바깥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일할 때 필요한 겔탭, 잭, 필기구 등등을 챙겨 넣고 있어요. 요즘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핸드크림이랑 립밤도 꼭 챙기고요. 일회용 컵을 좀 덜 쓰고 싶어서 제 개인 컵도 챙기고요. 오늘의 간식으로는 뽀또를 챙겨봅니다. 이제 나가서 읽을 책을 한 권 더 신중하게 골라봅니다. 글 쓸 때 참고할 만한 에세이집을 찾고 있는데요. 뭔가 여의치가 않아서 진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저기 쭈그리고 앉아서 한 10분 고민한 것 같아요. 결국 못 찾고 내려와서 얼마 전에 선물 받은 비아 작가님의 책을 챙겨봤습니다. 저는 차가 없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가방이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닐 책을 늘 신중하게 두 권만 고르고 있어요. 자, 짐을 다 챙겼습니다. 눈누님, 요건 먹고 있어? 언니 갔다 올게. 요건 먹고 있어? 가세요. 언니가 가? 알겠어. 빠빠. 눈도 빠빠. 벌써도 안 먹었어? 언니 갔다 올게. 매매매매매매 귀찮아. 눈도 빠빠. 귀여운 둔둔이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춥지만 맑은 날이었어요.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봅니다. 전 원래 집순이라서 한번 나갈 때 화장도 열심히 하고 옷도 차려입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엔 거의 맨날 나가다 보니까 화장도 잘 안 하고 옷도 저렇게 그냥 꾸러기처럼 입고 대충 슬렁슬렁 다니게 되더라고요. 10분쯤 기다려서 버스를 탔습니다. 신나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동합니다. 요즘 제가 옛날 팝에 빠져 있거든요. 특히 90년대 흑인 음악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해놓고 열심히 가다 보면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제가 출근하는 곳은 다름 아닌 공유 오피스 패스트5입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자고 딴짓도 하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 열몇 군데 되는 공간을 자유롭게 옮겨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날도 좋고 해서 창문이 큰 서울역점으로 와봤습니다. 창문 옆에 자리를 잡고 짐을 내려놓습니다. 책 두 권에 결탭까지 가지고 다니려면 꽤 무거워서 요즘에는 맨날 이렇게 백팩만 메고 다녀요. 볕이 아주 예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착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해봐야겠죠? 마스크를 통 벗을 수가 없어서 답답하긴 한데요. 확실히 집보다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백수에 가까운 프리랜서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이용료지만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면 본전을 다 뽑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해봅니다. 책으로 쏟아지는 빛이 예뻐가지고 한동안 기분 좋게 독서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여기에 나와서 책을 읽고 일을 하느라고 평일에 리드인미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진행하고 있기도 해요. 바깥에서도 리드인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그럴 만한 환경을 만들기 어려워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뭐 오랫동안 염원해온 일들을 이뤄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해가 너무 들이쳐가지고 안쪽 자리로 살짝 피신을 좀 했습니다. 원하는 자리로 요리조리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이 공간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리프레쉬가 자주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자리도 옮겨보고 지점도 옮겨다니면서 스스로에게 조금이나마 새로운 풍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황선우 작가님의 책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에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공유 오피스에서 파는 것은 일하는 기분이고 사람은 가끔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그런 기분을 살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제가 공유 오피스에 출근하게 된 게 요 내용을 본 직후였습니다. 일하는 기분을 사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해가 지고 있네요.
막판까지 열심히 작업을 해봅니다. 이날까지 꼭 마무리 지어야 하는 원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저녁 7시쯤 넘어가면 사무실에 사람들이 뜸해지기 시작해요. 사무실이 아주 휑해졌습니다. 이건 다른 날의 합정점 사무실에서 찍어본 영상입니다. 이렇게 의자로 칸이 분리된 개별적인 공간도 있어요. 커피나 차 같은 간단한 음료를 직접 가져다 마실 수 있고요. 다른 먹거리들도 유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사용에 제한이 있어요. 충전이나 인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사용해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원고 한번 뽑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은 게더타운으로 글쓰기 모임도 했고요. 이렇게 따로 마련된 방음 부스에 들어가서 온라인 합평도 진행했습니다. 해가 졌으니까 이제 슬슬 퇴근해 봅니다.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서 귀가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참 별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김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